살짝 오해들이 생겨서 이렇게까지 됐는데, 지금은 저희 다섯 명이서 하나니까. 네. 무슨 그 특별한 우리는 하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희가 일본 그 사태가 좀 벌어지고 나서 예. 일본에서 마지막 드라마 촬영이 남아 있었어요. 네. 그래서 드라마 마지막 무대가 저희 발라드 무대인데, 그 노래, 그 발라드가 가사도 슬프고 멜로디도 슬프고 저희 다섯 명이서 부르면서 울었어요. 근데 제가 부르면서 울면서 생각하는 게, 아, 언제 무대를 같이 섰던가 날짜를 생각해 보니까 되게 오래된 날짜인 거예요. 근데 그 무대를 같이 다섯 명이서 서 있으니까 막 긴장되고 막, 그러니까 사태가 벌어지고 난 뒤에 좀 슬픈 거예요. 다섯 명이서 무대를 같이 쓰고 싶다. 그리고 제가 울고 있으니까 다섯 명이서도 똑같은 마음일 거다. 좀 다섯 명이서 같이 무대를 서고 싶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우는 모습들을 보고, 아, 우리 다섯 명 마음은 지금 하나구나 라고 느꼈었어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미디어에서 뭐 추측성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아, 네.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예. 저희가 정말로 그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도 저희는 서로의 안부를 물을 정도로 서로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네. 너무나 심각하게 보도는 너무 크게 나가고 잠시만요. 과장돼서 고아씨, 그러면 나가니까. 그때 당시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겁니까? 서로 네. 계속해서 서로 연락하셨어요? 네. 뭐, 오늘 뭐 먹었니까지 물어볼 정도로. 네, 근데 너무 기사들이나 뉴스 보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과장되게 나가서 저희가 솔직히 조금 불편했던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게 아닌데, 너무나 좋은데 너무나 불편하게 보도를 하시니까 네. 조금.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또 성현 씨 입장도 또 남다른 기분이 들 겁니다. 예전에 또 강신에 나오셔가지고 이 카라라는 브랜드를 지키기 위해서. 네. 이게 막 많은 분들이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막, 너네는 안 유명하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남다른 애착이 누구보다도 클 텐데. 많은 일들이 있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일이 또 많이 커졌고. 그런데 사실, 뭐, 아무래도 여자애들 다섯 명이 지내다 보니까 투닥투닥 할 때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번 일을 지나면서 정말 서로가 어떤지 더잘 알게 되고, 더잘 뭉치게 되고, 그리고 또 아까 얘기 나왔지만, 이렇게 일이 커지면 처음으로 팬들 앞에 무대를 선게 드라마 쪽에서 이렇게 마련을 해주셨거든요. 그 발라드 무대를. 근데 이렇게 팬 여러분들 이렇게 딱 보니까, 아, 내가 이런 분들이 계시구나. 내가 이렇게 세상 시끄럽게 만들어도 이렇게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이제는 계시다는 게 너무나도 많이 뿌듯했고, 특히 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날도 너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서로 막, 네, 괜찮아질 거다, 괜찮아질 거다. 우리 방법을 찾자, 찾자.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하고, 나머지 멤버들도 항상 힘들게 이렇게 울면서도 매일매일 연락을 하고, 너무나도 잘 지내서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요즘은 강아지 한 마리 또다 키우고 있거든요. 한 네. 마리씩. 그래서 맨날 강아지 얘기도 많이 하고, 이렇게 연락도 매일매일 하고, 지금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께 저희가 걱정을 끼쳐드려서 너무나도 사랑해주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상처를 드리는 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이고요. 저희의 예쁜 모습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색안경 끼고 보면 이게 얼마나 진짜 제가 생각해도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네. 이게 사람이 색안경을 끼면